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강신술의 실체 식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부지중에 이런 강신술이라고 뿅 하면서 우리가 싹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부지중에 TV나 또 옆에 사람들 또 직접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옆에 지금 많이 아주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고 있어요. 이런 인터넷 같은 것을 봐도 이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또한 와닿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버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교과를 보면서 어떤 면으로는 참 무섭다. 정말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공부를 막 집중이 안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호령과 천사장의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오늘의 이 기역절은 모든 사단의 실체, 사단의 거짓말이 거짓말임을 드러나게 하는 최후의, 정말 최후의 사건들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강신술을 이용해서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연옥에 간다. 또한 지옥에 떨어져서 지글지글 영원히 탄다. 뭐 이런 또 그뿐입니까? 뭐 드라큘라, 역시 사람이 물리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속임수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을 오늘날도 어쩜 그렇게 그게 거짓말임을 이미 드러났음에도 똑같이 오늘날도 그걸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빠져 들어가요. 그것은 강신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강신술이 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강신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주술사나 신접한 자들이 거기에 가서 뭐 얘기하면 뿅 거서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아시죠? AI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강신술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신술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하니까요. 분명히 아 강신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강신술이다. 진짜 내 부모다. 내 형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조금만 듣고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참을 참으로 인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천국에 다녀와서 그곳에서 보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쵸. 네. 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혼을 죽지 않는다고 그런 걸 보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실제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은 그것이 누가 하는 거? 사탄이 그렇게 이 마지막 세대에 택한 자까지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건들인 거예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영혼이 있다고 믿을 만한 성경들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잘못 읽으면 많이 있어요. 잘못 읽으면 아,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제 성경절들이 많이 있지만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부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성경 말씀 속에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그것을 그대로 읽는다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뜻을 알고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요새 김종식 장로님의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배우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아주 우리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냥 우리가 번역된 한국어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 그래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교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이. 그런데 우리가 깊이 그 원뜻을 이해하고 배워야 될것 같아요. 한국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나 그혼 이런 것들은 헬라어에서 또 푸시케와 히브리어 네페시로 쓰여졌는데요. 그 푸시케는 숨,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숨, 또한 생명, 또 사람, 또 우리 마음, 감정, 식욕, 우리의 정신 그런 것 등으로 사용을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원래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성경에 단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이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살펴보게 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단의 영혼 불면설로 속이지만 사단이 성경은 죽음을 부활 이전의 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기만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면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느껴야 할 점이고 또 행해야 될 점입니다.
또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남은 자손들로서 흔들림 없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멘. 첫째 날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와 둘째 날 구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흔들린.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렸죠? 네. 잘 들리고 있어요. 이제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네네. 아니, 이제 말씀하시는 건 들리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시간을 맡아 갖고 일요일 소지하고 월요일 소지. 지요? 제가 맡은 게?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뭐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를 은혜 안에서 방어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요일 소지 그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인데요. 그 전에 제가 그 결론에 대한 것을 좀 잠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결론 속에 보면은 사탄의 거짓말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아시다시피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이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로 뭐 미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까지 와서도 그 끊임없이 그 일을 이뤄가면서 택하신 자라도 기만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들은 이제 강신술이나 이런 미혹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계속 기만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거지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혹해 오는 것, 우리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여기 제가 이것부터 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주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사울의 일기를 좀잘 알죠, 우리? 그가 이제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다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저는 사실 이 조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디모데 후서를 본문에서도 그 조급한 것이 그 말세의 그, 징조 중에, 악한 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조급하거나 다급한 것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좀 있는 그런 편인 사람인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이 사울이 심히 다급한 것이에요. 근데 이 다급한 원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이제 그 마음속으로 닿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되겠는데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바로 그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게이 사단의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참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아주 비열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갖고 이제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신접한 자를 통해서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 가짜 사무엘이 불려올려지고 또 그에게 아주 너와 함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넘겨질까라는 아주 정말 그 천벌받을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제가 그 영감의 글을 좀 봤어요. 봤는데 영감의 글에는 지옥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신데,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이르는 길을 안전한 길로 나타내는 일에 헛된 철학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옥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할수 있게 하려고 이제 이 헛된 철학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아시겠지만 이제 이 헬라의 그 철학 사상이 오래전서부터 참 이런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전혀 성경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참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보면은 여기 참그 사단이 그 에덴에서 했던 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일이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파멸에 이르게 이끄는
그런 주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참, 정말 끔찍한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6세기죠.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서부터 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 학자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 불멸설에 기초한 그 윤회 사상을 체계화하게 하고, 또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또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게 하고, 또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한 것을 더욱더 주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카이돈이라는 새 교과서로 그냥 영혼 불멸 사상의 그 교과서로 또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쭉 내려와서 정말 기원 후그뭐 터틀린이나 아우구스타스누스를 통해서 지옥과 연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있지 않은 것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교리로 집대성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온 교회와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또이 개신교회까지도 그것이 아주 뭐 정말 정설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것이 사실이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이냐 받아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시대를 사람들은 탈근대화 시대라고도 하고, 또 뉴 에이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을, 그들이 아니다, 오늘 뭐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일원화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다원화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또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혼잡과 이 혼합을 그들이 그 중심 사상에서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네 문화도 내 문화도, 네 종교도 내 종교도 다 하나다. 그래서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뭐 하는 이런 종교적 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뭐 유령의 존재, 유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UFO나 요가나 명나 마인드나 마인드 컨트롤, 점성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갈구하게 하고, 또 신비주의 철학 등을 이렇게 또 펼쳐나가거든요. 제가 좀그 교회에서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 이 명상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자기가 그 명상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달콤하대요.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이 오게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들은 뭔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추구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범위는 그들의 범위 속에, 범위에 제한된 범위지,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세요.
그런데 그 명상은 놓지 못해요. 그래서 왜 놓지 못하냐 하니까 자기는 그 명상을 놓으면 죽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극한적으로 표현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방법이 이렇게 주절거리고 속삭거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면하고 신접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주절거림과 속살거림을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사단이 파놓은 감정이 빠져들기도 쉽겠지만 무서운 계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도 보면은 겉으로는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요가나 뭐 이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완 요법 뭐 초능력 요법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략에 빠져들어서 진짜 결과적으로는 그 인간의 자아만을 가장 선한 것으로 정말 이끌어가는 그러한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참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요즘 특별히 잘 사회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동성교회나 또 교회는 종교연합운동이나 해가면서 이런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너희도 뭐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너희도 뭐다 이해하고 나도 이해한다.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고 달콤한 얘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인본적인 주의의 그 뿌리를 내리는데 더욱더 아주 파멸적으로 이끄는 일에 아주 심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물론 어떤 신접한 자를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음악이 또 그렇게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음악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 굉장히 참이 세상이 얼마나 만연하게 지금 이러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흘러가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정말 우리 마음과 정신을 정말 이 세상적인 것에서 두지 말고 여기 보면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비하라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확고한 기반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정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 이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말씀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라고, 죽으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아할 때 정말 그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멀어지면은 꼭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혼자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같은, 저는 그런, 뭐 여기서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같이 정말 뭔가 우리가 존경과 경외함이 있는, 그러니까 더참그 안위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잘 나타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할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나를 은혜 안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정말 주님께로 달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제가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찰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위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넘어가지도 않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이 말하는 죽음, 그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좀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잠, 참 그게 사람들한테는 죽으면 죽은 거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그걸 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게 무엇입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를 평생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너희가 꼭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깨어 아침을 맞이해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훈련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고 일어난다는 생각을 죽음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데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을 다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6개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감의 교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는지 몰라도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참 마음이 굉장히 슬펐고 그래서 참 정말 많이 정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경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났을 때, 참 기도를 하면서부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참잘 되셨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나서 더 그걸 느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일제 36년사를 겪으시고 전쟁을 겪으시고 또 여러 정말 그런데다가 그 과정 속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없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연로하신 분도 다 그것이 경험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게 정말 그 살아오셨던 것을 생각했을 때그 사는 것에 대한 그 고뇌, 고통,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려졌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정말 편안한 쉼을 이제 갖게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죽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저의 요즘 그래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만남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 구약이 말하는 죽음은 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혀로 모양으로, 특히 왕들이 죽을 때도, 보면은, 열조와 함께 누워서 잔다고 이렇게 다윗에게도 표현했지만, 혀로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조 가운데서,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고 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부활의 날에 영원히 참이 잠자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냐면요. 영원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음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정말 뭔가 이 소망이 굳어져 가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이 죽음이 아니고 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여기, 혹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절대 들어가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을 잠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경계선도 소망의 경계선도
들어가게 돼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생명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라고 바랍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시간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전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 사정상 좀 미리 좀 나가야 될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이어서 오성애 집사님 나눠주십시오. 네, 하루당 10분씩 정도로만 줄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성애입니다. 화요일 수요제 맡은 오성애입니다. 장로님,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꺼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더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이지요. 우리 신약에서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나, 잠자는 거로 신약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우리가 잠자는 거라고. 여기 요한복음 11장. 어느 분이 성경책 있으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6절까지. 성경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자기 요한복음 땅 11장, 예,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 못돼. 집사님. 그러면 무언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또 못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 아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1장, 예, 21절에서 26절. 아, 예, 지금 11장이겠네. 21절. 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이영 집사님. 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 저는 감리교를 다니다가 안식일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온 이유는 교회를 이제 처음에 방문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교회에 계신 분은 다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근데 그 모르는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알고 싶었어. 알고 싶어서 나도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에 가서 나도 그게 뭔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감리교 다닐 때는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죽으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자는 거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재림교회 와서 성경을 읽을 때좀 또박또박 이렇게 좀더 읽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성경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지금은 죽으면 잠자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하고 우리가 그 행하는 그 행실이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는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 여러분도 아시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 또 여기 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강조한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우리 예수님이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한다. 바울이 한 말을 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장 16,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사후에 이미 천국의 복락에 갔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미 천국에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가 일요일교회 다니다가 이제 재림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일요일교회를 오라고 많이 초청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와라, 와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죽음은 다 자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어떤 그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에 들어가서 그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도 그분이 잠들었을 때 그분이 잠들기 전에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분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으면 우리가 다 잠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아주 똑바로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나도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절대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의 그 지난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한 5학년쯤 됐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없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한 3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느라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마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닌가 제 마음에. 그래서 유서를 3장을 쓰고 저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수원에 가면 이제 저수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저수지 어디 저수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봄이었는데 유서도 써놨겠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물속에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차갑더라고요. 봄이라 물이 좀 뜨뜻한 줄 알았는데 물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많이 먹고 죽었어요. 제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죽었다 눈을 뜨면 나는 하늘에 환한 빛을 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환한 빛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힘이 이게 꼼꼼해요. 꼼꼼한데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같아요. 제가 본 게. 나는 분명히 내가 죽어서 지금 눈딱 뜨면 나는 하늘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늘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이제 한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물 위에 떴어요. 떠서 저수지 물이니까 흘러가는데 나뭇잎이 물 위에 이렇게 뜨면은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 위에 떠서 이렇게 물속에 잠깐 잠기면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게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코로 물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살려달라 소리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저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제가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른 거예요. 몸은 다 굳어 있고 이제 정신만 살아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거기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나다니는 어떤 이제 연인들이 신고해가지고 와서 저를 끌어냈어요. 근데 저는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들꺼서 이제 가갖고 어느 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어느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 이야깃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뉴스에 한 3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일 정도.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뉴스를 듣는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는데 제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린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이 화요일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제 귀에 안 들린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 귀에 그 이야기 들렸다면 평생에 제 마음에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감사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어떤 분이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여서 먹으라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눈이 빨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라면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그 냄비, 라면 끓인 냄비하고 젓가락만 있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이 뚜껑에다가 라면을 받쳐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분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지금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하나님 그 영혼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리고 제가 죽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초저녁에 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9시인가 거의 10시가 돼서 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천명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너는 하늘이 살려준 거고, 너는 천명이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제가 죽어보니까 하늘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눈을 뜬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라면을 끓여서 그 사람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식인데, 나를 먹으라고 줬을 때, 제가 아마 그걸 다 먹었으면 그분은 아마 굶었을 거예요, 그날. 그 양식을 저한테 줬을 때, 저는 그 이제 제가 라면을 한입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먹는다고. 그리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겠고, 나는 안 산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정신은 멍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야지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바쁘신 분이라 예전에는 전화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틀 밤을 잤어요. 이틀 밤을.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사람의 흘리는 그 눈물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저한테 흘리셨지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고,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에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저처럼 그 어릴 때 저처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조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계속 이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뭐라 그럴까? 아주 순수한 마음, 여전히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게 수요일 목요일 소집인데 마지막 때의 강신술 잠깐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제전 제가 실수로 왜 그랬는지 월요일 소지가 제가 하는 건줄 착각을 해가지고는 제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파워포인트는 월요일 거로 만들어 놨는데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MS를 사용해서 함께 좀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소 성경 연구소장 앙헬 라드리에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광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상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예. 아, 잠깐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9시에 병원에 가야 돼서 저를 좀 끌어다 줄 분이 오셨어요. 아, 예, 요즘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신술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개신교에 다닐 때에 방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방언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방언하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선물을 받아서 이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거의 낳을 때쯤 돼갖고 아마 임신 9개월, 8개월, 9개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었었는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영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그때는 아마 그 기도원에 집회가 없었는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돌아가기는 뭐 해가지고 그 기도실로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 아이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방언을 처음으로 이게 방언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었죠. 아,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저도 막 하려고 했는데 뭐큰 소리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뭐 기도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또 그거 듣고 있다 기도하다. 그래도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시편을 큰 소리로 이제 기도처럼 올렸죠. 계속 기도처럼 올렸는데 사실 그때 한국에 이제 우리 남편이 군인이어갖고 미국 군인이어갖고 한국으로 이제 오버시즈 가서 친정집에 있었는데 친정집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부적이 대들보에 이렇게 붙여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부적들을 떼가지고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는데 이상하게요. 저하고 우리 아이가 계속 아프는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아주 심하게 아프고 그리고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시편을 읽으면서 그날은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도 시편을 한참 읽다가 목이 아파서 아 이제는 잠을 자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자. 그러고서 이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이 막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가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어디든 가든 지루하지 않았어요. 막 저도 샬라샬라샬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방언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했는데요.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막 나오면서 멜로디가 너무 은은하니 너무 좋더니 막 소프라노, 알토, 뭐 메조소프라노 혼자 목소리가 막 변해서 하고 때때로는 막뭐 졸라졸라졸라 하면서 중국말과 같이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앵냥냥 하면서 일본말 같이 나오고 저도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됐잖아요. 재림교인이 되면서 이거가 다 사기 뭐 사단 마귀가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을 때는 어느 뭐 교회 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시편 읽다가 주기도문 외다 받은 건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걸까? 그리고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요, 시편을 읽다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낙심돼서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도 방언 기도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막 정말로 낙심되는 마음이 다시 이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면 아무리 제가 감미롭고 뭐참 어떠한 능력을 받은 것 같아도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방언 기도라면은 뭐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이라도 할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일단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면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오색 찬란한 십자가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십자가가 그게 이렇게 환상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눈 감고 하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딱 끝내고 나서 So what? 하고 물어봤어요. 제 자신한테. 이 십자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아무 영적인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하나의 이 환상으로 이렇게 뭐 환희를 느끼는 거라 그럴까? 뭐 그런 거지. 그것이 뭐 영적인 거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그런 것들 환상 보는 것들 이거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끝 하고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거는 이제 제가 방언할 때는 외로울 때는 이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음악 이렇게 멜로디가 나올 때 잔잔한 그 음악이 나오면서 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힘찰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다윗이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막 올라져갔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꼭 방언으로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만 듣는 게 옳겠다. 그 대신에 이제 이제는 제가 할수 있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말씀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만이 해답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방언을 뭐 하면은 하죠. 그렇지만 구태여 방언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하지 않는다. 근데 조금 의심적인 게 사실은 있어요. 방언으로 할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신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그 교회에서 막 방언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금요 철야에 가서 방언을 할때 어떤 분은 막 상여 나가는 소리를 하세요. 상여 나가는 소리.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가지각색으로 방언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지각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랬어요. 뭐, 이 삶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외치다 보면 속이 아주 편안해져 갖고,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는데, 예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웃고 싶은 걸 이제 감정이 있는데 그걸 참고 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요 막 대굴대굴대굴 웃으면서 막 웃는데 그 웃음을 끝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진짜 웃음을 끝이지 못하고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도 너무 아프고요. 근데 그 웃음을 막 웃는데 자기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오순절 성결교회 다니던 때였는데, 근데 저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 저렇게 웃는 게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나타내는 건가? 근데 그 사람은요 배가 너무 아파갖고 스탑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만 했더니 이제 그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중에, 뭐, 하늘로 둥둥둥둥둥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일어나 보라.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저희가 있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이제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이 둥둥둥.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하거나 뭐또 그런 집회에 가서 하면요, 그거는 아주 쉽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최면술을 신학대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술을 해가지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혀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언을 받는 분이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이 LA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귀신론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방언을 그분도 있었고 그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상해군이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 방언을 받으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그거를 이렇게 분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쭉줄 서서 나갔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 분명히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언제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때 뭐라고 질문을 하셨나? 이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언제 들어왔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받은 귀신이라고. 그 무슨 귀신이라고? 교만 귀신이라고. 교만 귀신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들어봐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으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구속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지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죽은 뒤에라도 우리를 호명할 때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방언을 하나든 뭐 환상을 보든 뭐안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잘못 저기를 해갖고 월요일 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되어 있네요. 정말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이 너무 흥미롭고, 그런데 언제 또 시간 될때 한번 해주세요. 예,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지만 이 무서운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예, 그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원자 집사님, 준비하신 것만큼만 하셔요. 예, 죄송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야지 돼서 예. 이원자 집사님. 제가 볼게요. 요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임사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사단이 하는 거기,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심장 수술 중에 임사 체험을 겪은 소녀가 사후 세계에서 오빠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죠? 근데 그 오빠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 사실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사들이 믿질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믿질 못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영혼이 일어나서 당신이 나를 집도하게 수술 집도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당신 목 뒤에 뭐 사마귀가 있다든지 점이 있더라. 너 이쪽에 뭐가 있더라. 또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병원 우에 뭐가 있다. 그러는 거 듣고 아, 정말로 이거에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것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단지 말씀에서. 그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 지금도 경고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경고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서를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제 부모님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면 그분들이 앞에 나타나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 이건 사탄이니까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사탄은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 유혹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기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저 자발적으로 아, 자꾸 넘어가고 싶고, 궁금하고, 지금 이제 사모님 말씀 들었듯이, 궁금하고, 와, 정말? 이러는 새로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로 거기에 궁금해하지도 말고, 거기에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각 시대에 대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요 나머지 우리가 요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에스라 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강신술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개개인이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영 대신 성경 말씀을 도피성을 삼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여 악의 영에서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깨달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